어려운 시사 상식을 쉽게 풀어보는 시사깨끼 함께해 주실 여도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도현 기자입니다. 오늘 고희연 다녀왔습니까? 고희연이요? 아니, 지금 의상이 뉴스페이스에 있는 또 이제 기자가 입을 의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때 보입니까? 제가 이거 입고 온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입었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시사깨끼 주제에 맞춰서 어떤 인물을 표현해 온 거거든요. 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신사임당. 네. 이번에 주제가 물가거든요. 자, 한번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문제입니다. 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오징어 숏다리 더하기 네. 삼각김밥.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일까? 물가 상승폭을 이제 우리가 좀 확실하게 느껴보자 해서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음식들 네. 품목 가지고 와봤거든요. 3,500원입니다. 3,500원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앵커는 학교 다닐 때 오징어 숏다리 얼마 주고 먹었습니까? 그거조차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볼 순 있잖아요. 얼마인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제 욕구를 이기지 못할까봐. 아니면 친구들이 뭐 남은 다리 줄 때 그때 좀 맛을 보곤 했지요. 그러면 삼각김밥도 못 드셔보셨나요? 삼각김밥은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처음 먹어본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얼마 정도? 그때가 한 700원 정도였던 걸로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3,500원이라고 하시는지? 쇼다리가 네. 지금은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먹어본 바 삼각김밥과 두 개 더 했을 때 한 3,500원 정도 되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3,500원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신사임당이니까요. 또 톤 앤 매너에 맞게. 네, 3,500원. 기간지가 안 좋으신가요? 나 틀렸습니다. 정답이 아닙니까? 이게 틀려 하나만 물었잖아. 정답은 3,800원입니다. 숏다리가 지금 2,600원이고요. 2,600원이나 됐습니까? 네, 이게 짧은 다리라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2,600원이 됐고. 왜 웃으십니까? 짧은 다리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는 말이 공감이 가서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삼각김밥은 아까 700원 뭐 이렇게 네네. 1,200원이에요, 지금. 개당 한 개가 지금 1,200원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요. 딱 요 완전 기본 사이즈. 요 삼각김밥이 지금 1,2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행사하는 삼각김밥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비싼 삼각김밥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나올 때 근데 이게 한 500원 정도였다고 해요. 맞아.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가격이 2,600원이고 이렇게 해서 2,600원. 한번 맛이 달라졌는지 맛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전 숏다리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제가 삼각김밥을 먹어볼까요? 맛있는데요? 저도 이거 맛있어요. 바꿔 먹어볼까요? 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작년에 비해 오른 건 뭘까요? 기름이죠. 항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작년보다 올해 이건 더 올랐다 하는 걸 골라주면 됩니다. 3번인 것 같습니다. 담배 태웁니까?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뭐가 오른 겁니까? 오른 건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예. 이게 지금 토마토만 오른 건 사실 아니고요. 이 과일 가격이 진짜 다 올랐거든요. 과일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금사과, 금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주. 소주는 올릴 수가 없죠. 왜? 서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피잖아요. 피요? 우리 모두가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한 잔씩 나누면서 맞아요. 기쁨은 두 배로 슬픔은 반으로 그런 건데 저거를 가격을 올린다? 좀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소주는 작년보다 오히려 출고값은 내려갔어요. 그렇죠. 네, 내려갔는데 근데 우리가 식당 가서 시키면은 7,000원, 8,000원, 9,000원 이렇잖아요. 너무 비싸죠. 그렇죠. 네. 저도 이거 뭐 하나 시켜 먹기도 참. 다음은 초성 퀴즈입니다. 네. 자, 결혼 준비 비용이 오르고 있다는 이 단어를 맞춰보시면 됩니다. 다 올랐는데 결혼 준비 비용도 안 올랐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걸 이제 함축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맞아요. 웨딩 플레이스. 웨딩 플레이스? 플레이스는 장소잖아요, 장소. 웨딩 플레이션. 잠깐만. 근데 맞추면 좀 곤란한데? 세 번 불어야 돼서. 오, 소리 났다. 축하드립니다. 정답이었어요, 근데. 웨딩 플레이션 맞습니까? 플레이션이 뭔가 물가가 오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결혼 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웨딩
인플레이션. 결혼식 비용이 코로나 전보다 40%나 뛰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 이제 못하니까 참하셨던 이제 신혼 예비 부부들이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더 수요와 공급의 차이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또 시간도 2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는 축의금도 똑같이 내야 되냐, 지금 결혼 준비 비용이 올랐고 물가가 이렇게 다 올랐는데 더 내야 되냐, 이게 지금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마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혼 남녀 300명 대상으로 적정 축의금을 물었더니 평균 7만 9천 원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요즘. 근데 요즘은 축의금을 7구로 냅니까? 왜냐면 이게 옛날에 50 이렇게 잘랐는데 10대가 전보다 비싸지니까 5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하면서 7만 원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원래 홀수로 내는 거로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 그렇게도 내는군요. 네네. 그 얼마씩 내세요? 저는 일단 기본이 20입니다. 근데 JTBC는 아직 모르겠네요. 다음 문제 가시죠. 물가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보고 정리하는 건데요. 맞죠. CPI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이번 문제는 제가 신사임당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맞출 건데 일단 정답 내기로 5만 원빵 한번 하시죠. 5만 원빵? 네. 이거 걸고. 근데 이거 저 진짜 제 돈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맞추면 가져가시고, 네, 틀리면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주간식입니까? 네. 돈 냄새 맡으면서. 물가 뭐라고? 소비자 영어로. 카우. 소입니까, 소비자가? 우리 국민들 정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시간 진짜 무한정 드릴게요. 너무 수능 치세요? 뭘 적나 보고 있는데 뭐 받아쓰기 하고 있고 지금 크라이 적었고 크라잉 크라잉 피 물가 지수 제 세 개 중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CPI 중에. 네, 뭐든. 아, 뭐든 편하게 알려주고 싶은 걸로. 아, 그러면 마지막에 지수 인덱스. 크리스찬 파워 인덱스. 소비자 아는 사람 진짜 편하게. 왜? 소비자 아시는 사람. 아야, 편하게 커스텀 멜로우? 그건 브랜드 이름이지. 커스터머? 커스터머? 물가 뭐야? 할게요. 크리스찬 파워 인덱스. 틀렸어요. 더 했다간 진짜 우리 앵커 이미지가 너무 걱정되는데. 정답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아, 컨슈머. 커스터머 나와. 아유, 저 이거 제 겁니다. 학교 어디 나왔어요? 이걸 마친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결국에 국민들은 crying, 계속 울지 않습니까? 말은 잘해 정말. 그래서 person. crying person? In. In은 뭐예요? 안에서 온다고요. 뭐부터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 정책 결정권자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치우고 가세요. 이거 진짜 가져가요? 진짜 제 돈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 5만 원에 여기 제 5만 원이니까 딴 건 5만 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가면 올해는 연봉이 그래도 10만 원 오른 거 되겠어요. 5만 원 오른 거죠. 본인이 5만 원인데. 아, 맞네. 안녕히 계세요.